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총장 송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포대학교가 내년에 15개 학과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개편안의 가장 주된 내용을 보면은 지역의 주력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전공 편제를 이렇게 갖추게 됐다. 자연과학대학을 갖다가 재편해 가지고 바이오메디컬 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큰그 메가 프로젝트 대상 산업이자 국가의 이제 미래 산업으로 그 지정이 돼 있는 산업이어서 우리 자연과학대학의 편제가 그쪽에 굉장히 부합되기 때문에 지학공학과를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오메디컬 특성화 단과대학을 개설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포대학교는 이공계 전체가 전라남도의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에 부합되는 전공 편제를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이렇게 대폭 이렇게 강화를 시켰는데 65개 모집 단위가 37개로 이렇게 재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세 개 정도의 전공이 하나의 모집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전공 모집 단위 내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학내 어떤 전공도 1학년 지나고 나면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전공 확보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탐색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미래를 진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학부를 만들어서 목포대학교하고 그 미국의 주립대, 뭐 호주의 좋은 대학과 이렇게 그 공동학위라든가 복수학위 제도를 갖다가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에서 공부하더라도 미국의 좋은 주립대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을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미래 라이프 대학을 신설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지역민의 수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부응하는 그런 학사 편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지역 대학 위기가 그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그런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대학의 근데 외부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대학의 재정 규모, 대학의 규모가 대학의 재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 규모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뭐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사 구조 개편과 같은 개편을 통한다라든지 또 성인 학습자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라든지 좋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40년 정도가 되면은 학생 수가 지금보다도 반이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들이 강하게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이게 지역에서 어떤 학생 자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법,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시스템, 교육 환경들도 혁신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지역대학 살리기 위한 교육 정책 어떤 걸좀 추진하면 좋을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크게 대학 정책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갖다가 이제 해소하겠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방 정부에 이관을 하는 그 사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 이런 어떤 혁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이셋다그 좋은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교육 정책이라든가 그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지는 좋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 어떤 교육 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이제 교육부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지역에 파견해 준다라든지 하는 등의 이제 그좀 보완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좀 조속하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컬 대학이 올해 이제 30개를 선정을 해서 뭐한 학교당 한 대학당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대학이 열심히 혁신해라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은 우리 지역에도 이제 뭐 목포 해양대 같이 굉장히 특성화되고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목포 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실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글로컬 대학에서는 조금 지역하고 상생하는 부분에서는 좀 감점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의 어떤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성을 갖는 여러 가지 특성화 분야를 갖는 그 대학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여러 유형의 대학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